망해야 돼요, 자본주의. 그런데 그분들이 망하고 갈 게 없고 망하면 또 들어가요. 이게 저도 KBS 나오고 갈 데가 없어서 장사라도 할까 생각했어요. 네. 이런 복지 지출하면 헛돈 쓴다고 하시는데 절대 헛돈 쓰는 게 아니다. 집은 욕망제예요. 집은 10억짜리가 12억 되면 사고 싶어지다가 14억 되면 너무 사고 싶어져요. 네. 근데 이게 7억 되면 아무도 사지 않아. 맞습니다. 이 욕망제라서. 네. 너무 섣불리 많은 빚 내서 네.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직장 생활한 30년 동안 그거의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근데 우리는 집으로 돈을 버는데 네. 여러분들은 집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집으로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우리 삶의 진짜 중요한 경제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자 경제 평론가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네, 박시동입니다. 네, 종부세 네, 내시잖아요. 자, 그리고 김원장 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종부세 못 내시죠? 아,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낸다, 잘 낸다. 몰라요. 네. 낸다, 어, 낸다, 어? 낸다, 네. 내시네. 네. 아, 내시네. 건강보험료 최고액 낸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아, 내시는구나. 아직 몰랐어요. 우리가 어떤 의제를 이야기할 때 그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집착하면 어떤 주제가 왜곡되게. 우리는 그것만 보거든요. 메신저만 봐요. 그때 레미안 데치펠리스터를 너무 잘 정확히 알고 계셔가지고. 아, 내시는구나. 메신저를 해야 재밌어요. 맞습니다. 야, 두 분 제가 너무 그거 너무 무시했습니다. 그동안 좀 낮게 본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아, 종부세는 웬만한 강남에 큰 집을 갖고 있어도 유명무실 하다 네. 이 말로 정리하고 넘어가죠. 아. 네. 유명무실하다 아, 무슨 말이에요? 아, 그 돈도 아니다 종부세는. 아. 100만 원 이상 내려면 네. 제가 볼 때는 공시 가격으로 27, 8억 그러니까 아. 36, 7억짜리 집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아. 충분히 난 그거 넘는다.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아, 대부분은 그러니까 종부세 내는 분들의 40%는 50만 원 밑이에요. 아시겠죠? 아. 여기가 네. 돈 잘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30몇 억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만하시죠. 그만하세요. 네. 많이 힘들어하시네요. 박차고 나가실 수 있으면 이걸 다르기니네 안 갚았네. 자, 그럼 그리고? 집값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집값이 지금 아, 서울 저 요즘 이제 나름 저도 나이가 이제 조금 들면서 네. 그래도 내 집 하나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집값을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아. 와, 그만 보세요.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아니, 맨날 사라고 저한테 네.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전 늘 생각을 하고 있었단 제가 말이에요. 늘 지금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이 제일 싸대. 근데 네. 진짜 오늘이 제일 싼 상황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특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먼저 얘기하실래요? 아, 집 있는 사람들 안 되겠다. 우리 저 두 사람부터 네. 집값 너무 아 잠깐만 집값 너무 비싸요. 그죠? 전국 집값이 7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이 0.04% 이렇게 네. 말하면 어려운데 아무튼 전월까지는 하락장이라고 우리가 수치상으로 봤는데 전국으로 보면 네 서울도 약간 일부 지역만 상승이었고 네. 뭐 저기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핵심지에 이제 비싼 집값을 갖고 있었던 지역만 약간 상승세였고 다른 데는 좀 덜했는데 이제 거의 다 상승 전환을 한다 하는 네. 추세다 지금. 서울에서 선호단지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데에서 저가 매물 위주로 먼저 이제 매수 문의가 집중돼서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됐다. 이게 언제 된 거야? 원래 올해하고 내년 좀 이제 떨어질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 분위기는 어디서 나온 분위기예요? 아, 제 생각에는 네. 0.04 올랐다. 근데 제가 볼 때 서울 집값이 오름세로 전환한 네. 건 이제 느껴지는데 네. 0.04면 한 달이면 0.12 오른 거잖아요. 네. 1년이면은 1점 몇 퍼센트 오른 거잖아요. 우리 물가 올해 3% 가까이 오르잖아요. 네. 실질 가격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 에? 좀 가만히 있으니까. 통계는 종부세들 통계는 이렇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야, 다르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종부세들 저 집값이 아, 생각해보니까 너무 좀 험한 말했네. 종부세들은 이게 문제야 이랬는데 아예 말을 좀 심했습니다. 네. 네. 집값이 서울은 좀 오르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수도권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가 크고 예. 지방은 오히려 통계적으로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겠고. 그러니까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고 네. 특히 서울에서도 서울 뭐 노도강 뭐 이런 데가 많이 오르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 거기도 물론 최근에는 약간 또 반등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대체로 마포, 용산, 뭐 강남, 성동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집값이 올랐냐? 라는 건 이제 최 기자님 말씀처럼 일단 지표가 전국적으로 상승 전환했다는 거는 네. 팩트로 놓고 시작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럼 이제 분석해야 될 포인트가 네. 왜 이거 일단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디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예, 이런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일단은 실제로 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랐다는 이 현상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네. 그 김 기자님 말씀처럼 아, 또 방금 우리 정 프로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전체적으로 전국 값이 0.04인데 전국이 그러면 뭐 그럴 일 없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다 올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디냐? 수도권 집중. 그럼 네. 수도권 내에서도 보면 그 지역에 누구나 다 선호하는 대장, 맞아. 대장 지역 집중으로 해서 네. 집값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런데 그 지역에 그러면 오른 퍼센트를 보면 생각보다 높습니다. 생각보다는. 예. 그러면 왜 0.04냐?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예를 들면 강남 3군이 수도권 내에서도 그 지역의 대장 지역이니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외려. 그 평균치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양극화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몇 집중된 지역들은 아파트 가격이 지금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볼 때마다 놀라는데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아, 그리고 실제로 올라간 속도도 약간 가팔라지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조금 더 그러면 분석을 해보면 네. 모든 평수가 네. 골고루 오르고 있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평 올르나? 그렇습니다. 구평이나 아. 이게 10억 내외, 9억 이상, 12억 아, 그 초반대에 가장 선호하는 실수요자 위주의 평형대라고 또는 실수요자 위주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네. 상승세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 그 만약에 예. 이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이제 갑자기 집 아, 한 저 단지 하나 생겨요. 그 아파트 단지가 생겨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는 당연히 전에 없던 집이니 없던 집들이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기가 좀 애매할 거 아니에요. 그 집이 막 한 30억짜리들이 한 500채 들어섰어. 네. 그러면 그거는 이 집값 평균이 어떻게 계산됩니까? 안 들어가겠죠. 안 네. 들어가요? 네. 지난해 동기 대비 이렇게 비교하는 지표가 있을 텐데 그건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아, 그러면 네. 그러니까 느끼기엔 더 비싼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네. 이제 집이라는 게 우리가 노트북 가격이 오르면 네. 이거 가격이 하나 오르면 전국적으로 이 가격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집은 예를 들어 잠실에 어느 한 단지다. 네. 5,500 가구다 이러면 그 중에 세 개만 1억 올라서 팔리면 네. 5,500 가구가 다 1억 올랐다 이렇게 보도를 하죠. 그죠? 네. 집값이라는 게 참 이게 네. 우리가 통계를 내는 것도 참 복잡하고 오해하기 참 좋은 건데 네. 어찌 됐건 오름세로 전환된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왜 살까? 왜 그런 거예요? 왜 올라간 거예요? 네. 집값이 왜 올라갔어요? 네. 6초 만에 왜가 7번 왜? 왜 올라간 거예요? 대출금리 내려준다 이런 얘기 있었고 아. 스트레스 DSR 연기한다 이런 얘기 있었고 아, 그러니까 약간 지금 빨리 빚 내갖고 지금 사야겠다. 이제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그 5년물인가 그렇죠. 그게 3.3까지 급격하게 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집 사면 3%대의 대출을 받는 거니까 이자율만 보면 집 살만해요. 네. 소득이 네. 받쳐진다. 네. 그럼 소득이 받쳐지는 사람들이 사고 있을까? 네. 제가 볼 때 소득이 받쳐지는 사람들은 힘이 다 거의 다 사고 아. 그나마 소득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 열차를 놓쳤잖아요. 네. 굉장히 불안해요. 아. 우리나라는 소외죠. 우리나라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이 욕망,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실제 네. 집값 오름세를 시계열로 보면 그게 그럴 만도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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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래서 근데 한 2, 30% 떨어져서 이제 사야 하나 하는데 다시 올라가니까 네. 무주택자 입장 분들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고 네. 언론이 거기다가 뭐 네. 얼마 전에도 경제신문 보니까 제대로 불붙었다 서울 집값 상승폭 키워 이런 기사 자꾸 내니까 네. 없는 분들은 자꾸 불안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집이 있는 분들이 또 투자를 하다 보다는 이제 박시동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아주 눈여겨볼 네. 만한 게 네. 30대 새로 집을 산 분들 중에 30대의 비중이 5월 기준으로 32.9%예요. 3명 중에 한 명이 30대가 집을 네. 사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볼 땐 다시 영끌이 시작될 기미가 있고 영끌이 된단 말은 빚 끌어온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죠. 상반기에 20조 원 이상 늘어났고 네. 지난달에만 5조 원 이상 늘어났고 이번 달 열흘 동안 1조 원 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났어요. 네.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분위기가 한 4월 정도부터 이제 상급지에서 막 시작이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온 거고 점점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 4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지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아. 근데 그전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사기 시작하고 다시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최인경 기자는 거의 부동산 쪽에서는.
진짜 압도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네. 아니 압도적이지 않고 제가 항상 부동산 주식 뭐 비트코인 관심이 많잖아요. 아 근데 특히 부동산은 전문이에요. 아, 저분 말씀만 들으면 실패하진 않겠더라고요. 제 말 안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왜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비싸. 뜰 거라는 생각은 했으나 네. 이게 좀 생각보다 빨랐고 그리고 속도가 진짜 요즘은 모든 사람이 비슷한 시차 그러니까 시차 없이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상급지에서 뜨잖아요. 그럼 진짜 한 번에 쫙 그 분위기가 저봐.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럴까? 진짜 좋은 거예요. 뭐 일단은 그 누가 사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크게 두 가지죠. 예를 들면은 진짜 뭐 영끌이든 30대든 네. 할 거 없이 내가 이거 여유자금으로 투기 또는 뭐 투자 좋은 의미로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실수요자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유자금 이미 있고 예를 들어서 이미 한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추가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투기 수요라고 네, 또는 투자 네, 수요라고 네, 본다면 네. 아직까지는 실수요장인 것 같아요. 현재는 예. 아. 그런데 왜 실수요 또는 실수요 대기자들이 4월 뭐 아까 최 기자님 말씀처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라들었냐라는 건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걸 선반영하면서 확 떨어졌고 예. 그걸 반영해가지고 대출금리가 당연히 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은 대출에 여력이 생겼어요. 또 하나는 이게 막차라는 심리를 좀 건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 정책과 관계된 건데 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2단계 DSR 스트레스, DSR 관련해서도 시행도 갑자기 늦춘다든지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규제 완화책은 많이 나왔는데 막상 내가 기다리고 있는 쪽에서 재건축 같은 것들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공사비도 올라갔다 그러고 어딘 뭐 저 분담금도 올려달라고 하고 하니까 네. 지금 그나마 대출 여력이 좀 있고 대출 막차가 아직 열려 있을 때 실수요라면 나는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이제 수요에 좀 심리를 자극했다 이렇게 좀 저는 그러니까 보고요. 그분들의 심리가 예. 자극된 게 약간 전 또 음모론에 또 굉장히 귀가 또 많이 열려 있잖아요. 네. 혹시 정부가 네. 지금 한 20조 세수 올해 펑크 난다면서요. 네. 그 펑크 나는 세수를 마땅히 끌어올 데가 없잖아요. 일단은 뭐 기업들 뭐 법인세 같은 거에 딱 뻔히 다 답 나온 거고 이제 네. 얼마 들어올지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디선가 더 땡겨야 되는데 아무리 저 고속도로에서 저 과속 카메라로 따지 찍어봐도 이거 뭐 충분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띄우면 어쨌든 거래 활발해지고 또 부동산 한 채 거래할 때마다 세금 엄청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혹시 세수 펑크 메우려는 거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혹을 저는 또 갖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어때요? 근데 정부가 국무회의를 하거나 네. 뭐 시중 은행장들 모아놓고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는 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네. 이제 우리 금융당국에서도 가계부채는 분명하게 잡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도 얼마 전에 박상우 장관도 기자간담회 할 때 집값 상승 추세 아니다. 예. 우리 정부의 기조는 분명히 집값 안정화에 있는데 네. 있는데. 네. 네. 근데 이제 평론가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스트레스 네. DSR 같은 것도 이제 원래 이달 시행이었던가요? 그렇죠? 네. 그 갑자기 두 달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두 달 미뤘는데 그건 진짜 그건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도 보면 집값이 급락하려고 하는데 저 특례 보금자리론 한 40조 풀어서 받쳤단 네. 말이죠. 근데 그건 저는 잘했다고 봐요. 집값이 무너져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올라도 안 되지만 네. 점진적으로 떨어지거나 안정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무너지면 왜 안 되죠? 집값이 무너지면 금융이 무너져요. 예. 네. 아, 대출을 받아서 사니까. 아, 이 집 있는 사람들은 네. 이게 아, 그런데 말 좀 들어 무너질 사람 네. 한번 싹 무너져야 된다 주의자입니다. 아,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야기하신 그 맥락에서 네. 제 생각이에요. 정부 관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네. 사실 부동산 경기 살아나서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네.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져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기 마포에 주상복합 하나 크게 지으면 네. 시공비만 1조 원이에요. 네. 그러려면 TV를 몇 대를 수출해야 돼요. 그죠? 박근혜 정부. 박근혜 지표 올릴 때 제일 좋은 건 건설업. 그래, 땅, 맞아요. 이게 진보 보수가 없어요. 네.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는 4년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해마다 우리가 2%에서 3% 경제 성장할 때 박근혜 정부 때 많을 때는 0.4%까지 요만큼 성장할 때 요만큼이 건설 경기가 받쳐주는 아. 거예요. 그때 이제 2014년 8월에 네. 대출 규제 풀면서 네. 아파트 많이 지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때도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많이 지었잖아요. 네. 2018년에 무려 0.5% 성장률의 0.5%를
건설 경기가 받쳐졌어요. 0.5% 성장이 0.5%요? 아니, 우리 성장률이 보통 2.5 정도 성장하잖아요. 그중에 5분의 1 정도를 건설 경기가 받쳐줬는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많이 안 지으니까 얼마나 내심 건설 경기를 좀 부양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약간 아까 스트레스 DSR관 같은 것도 두 달 미루는 것도 약간 어떤 그 규제를 부동산 안정을 잡는 삿발을 슬그머니 살짝 놓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은 기자님 말씀처럼 작년에 일단 정부가 정책적으로 집값 부양을 한 거는 맞습니다. 특례보금자리는 아까 그렇죠. 50조, 40조, 40조. 그다음에 신상가대출 27조 나갔고 올해 상반기에만 주담대가 또 한 27조 이상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사실은 집값 떠받치는데 대출로 쓰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불쏘시개가 있는 거 풀린 거죠. 예. 그렇게 하는 정부의 배경은 저는 정프로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가 다 얘기한 것처럼 지금 수출기업 몇 개 대기업 빼고는 경제지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표 조작하는데 제일 좋은 유혹이 거기거든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경제 단축 꼭 우리가 음모론이 아니더라도 거기서부터 경제를 좀 돌리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는 봐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이고 또 광범위한 여건 속에서 실수요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이 이제 조바심 내는 심리까지 더해져서 지금이야라고 해서 일단 상급지 위주 아니면 그 지역이 유망한 데 위주로 이제 먼저 깊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될 거냐 또는 추경 매수가 계속 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남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다시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르거나 대출이 계속 풀리는 것도 여기까지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관리 범위에서의 한계에 봉착하고 한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추가 대출이 없으면 집을 어떻게 삽니까? 자산이나 이미 갖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사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수요는 투기 수요예요.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현재 실수요, 영끌 수요가 이제 붙어주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붙어주려면 추가 대출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수정란 대출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수정란 대출. 신생아 대출 얘기하니까 수정란 대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요. 근데 아무튼 계속 붙어줘야 되는데 계속 붙어줘야 되는데 추격 매수가 가능한 실수요가 자들이 대출을 풀어준다고 해도 잘 보세요. 대출이 풀렸어요. 그래서 집값이 집을 샀어. 그래서 시장에 호가가 올랐어. 집값이 더 올랐어. 추가로 붙는 사람들은 대출을 더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자산 소득이나 이 소득이 고정화된 상황에서 대출이 무한히 늘어날 수가 없어요. 추가 수요, 투기 수요가 붙어주지 않는 한 실수요만으로는 집값이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요. 그 쉽게 정리하면 꼭지다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그 꼭지도 오늘 꼭지는 아니겠지. 하반기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가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책 자금이 풀렸잖아요. 상승장 초입이라고요? 그렇게까지? 아니 정책 자금이 풀렸잖아요. 요 사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9억 이하가 움직이고 그다음 아주 초고가 아파트가 움직여요. 보통은 그럼 9억 이하의 실수요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대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득이 받쳐주는 30대들 혹은 신혼부부들이 들어오면 이게 지금 실수요라는 게 갈아타기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9억 이하의 아파트를 판 사람들이 대출을 더 내서 이제 15억 정도의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15억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그거 팔고 30억짜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회전이 돌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쭉 오른다. 그건 어쩔 수 없어. 실거래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저랑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격 예측은 보통 맞는 적이 없어서 가격 예측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기자님 말씀도 생각해 보시고 제 주장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지금 뭐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 해서 한 두 배 정도 늘었지만 사실 예년 평균은 서울에 한 만 채 거래돼야 되는데 지금 2천 가구 거래되다가 지금 4천 가구 정도 거래됐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천 가구가 한 달에 팔렸어요. 사람들이 오 집을 다시 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4천 명은 팔았어요. 아 이게 꼭지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르겠다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4천 명은 아 이제 이 정도는 충분해 하고 판 사람들이 있으니까 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PIR이나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라는 아주 기본적인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비싼가. 서울은 다른 선진국의 대도시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돈 모으면 집 살 수 있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한 푼도 저 하지 않고 우리는 10을 월등히 넘어가는데 그런데 이런 지표로 서울 집값이 높으니까 서울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그렇진 않아요. 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욕망제예요. 우리는 정말 이 욕망이 강해요. 집이 있냐 없냐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 서울의 집값은 공급, 소득,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네. 집을 사야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지르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더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우리 청년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네.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거. 집이라는 재화는요. 네. 다른 노트북과 차하고 아주 달라서 이게 우리가 노트북 팔 때 100만 원짜리를 네. 80만 원에 할인해 주면 얼른 가서 사죠. 네. 70만 원 준다 그러면 이게 밤새 우리가 클릭하죠. 그죠? 네. 집은 10억짜리가 12억 되면 사고 싶어지다가 14억 되면 너무 사고 싶어져요. 네. 근데 이게 9억 되다가 어, 근데 네. 살까? 7억 되면 아무도 사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 욕망제라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 너무 섣불리 많은 빚 내서 네.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동의하세요? 네. 아니, 저는 일단 그 최 기자님 말씀 있잖아요. 네. 지금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다. 요거는 아니지만 네. 아니지만 네. 지금 이제 상승 약간 불이 붙은 상황에서 네. 이게 소화될 때까지 적어도 한 반년 이상은 네. 상승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네. 거는 동의를 합니다. 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실수요장 그다음에 지금 있는 대출을 따라잡는 사람들로만 해도 충분하다 전 아. 충분히 그 정도는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조금 더 대세 상승이라고 얘기하려면 투기 수요가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량은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거래량까지 얼어붙으면 하락장인데요. 네. 거래량 회복이 됐는데 네. 그러면 매물이 줄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매물은 있어요. 네.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어, 다들 각자 위치에서 관찰하겠습니다만은 네. 지표로 보는 값들이 몇 개 있거든요. 어. 뭐 수도권에 뭐 어디 뭐 강남이면 강남 중에 어디 어디 예. 이렇게 지금 찍어놓고 보는 데가 있는데 거긴 변동이 없더라고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어. 네. 그러니까 아직 이게 진짜 대세 상승이나 투기 투자 수요까지 붙어가는 네. 그래서 매물이 줄고 모두가 다 달라붙는 시장으로 네. 가기에는 어렵다. 네, 매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소화가 되고 이제 고가 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걷어들인다는 취지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 얘기죠. 네, 어. 네. 아, 제 기자님 신났습니다. 어. 네. 아, 더 말하고 싶지만 제가 뭐 전문가 아, 그러니까 아니니까. 여기 딱 보니까 네. 다섯 명의 이 입장이 다 다르네. 생각이 다 달라지네요. 서 있는 위치가 다 달라지네요. 최은경 기자는 네, 네. 약간 현재 집이 있으나 아주 비싸진 않은 집이죠. 그죠? 아니 그 더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게 공개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 저도 똑같이 보는 지표가 몇 개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주요 아, 몇몇, 지역의 아, 보는 기준 지표가 있는데 예. 네, 뭐 그래서 결론 내린 아. 건데요. 그래서 항상 오늘이 제일 싸다는 거예요. 예. 어. 네. 하여튼 저는 이제 빨리 폭락장 한번 와라. 그때 난 들어간다는 입장이고. 아, 근데 폭락이 오지 않는다는 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시장이 폭락이 오지 않는다. 김 원장 그 기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게 그 네.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자산이 거의 여기 몰빵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 네. 그러면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앉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네. 전체 자산이 확 줄어들게 되게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가만둘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어떻게든 부양할 거다. 아니 근데 저는 여기 생각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폭락은 당연히 위험하죠. 우리 재산 거기 다 걸려 있고 네. 모든 집마다 대출 다 걸려 있는데 네. 시스템 위기가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막아야 되지만 집값도 충분히 내려가다 보면 집은 사실 또 살아야 돼요. 사람이 전세를 내든지 비워둘 네.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폭락은 없어요. 그렇죠. 예, 하방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정적으로 떨어지냐 확 떨어지느냐 이 조절이었는데 네. 사실은 지금 고금리 이 기간을 우리가 한 2, 3년 돌파하면서 저 겪어 나가면서 조금 더 쿨링해도 될 뻔했는데 지금 그 끄트머리에 다른 모든 경제 지표가 안 되니 이걸 빚으로라도 아, 지금 받쳐 좀...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쿨링해야 될 시간을 잘라 먹었다. 이게 오히려 효과가 더 클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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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약간 그런 생각은 저는 합니다. 폭락은 없어야 하지만 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폭락했었고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폭락했었고요. 네. 또 2021년에도 한 20, 30% 내렸고요. 네. 네. 올 건 다 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렇게 내리는 거를 저는 폭락이라고 안 본다. 네, 보통 보세요. 집값이 네. 어떻게 오르냐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 않고 이렇게 오르지 않고 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굴곡 있게 올라간다 우상향. 당연히 있는 거예요. 등락이라는 거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돈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플레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집값도 재화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근데 우리의 소득과 그러면 비슷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우리의 소득이라는 게 결국 그 집값을 떠받치는 돈이 될 테니까. 왜냐면 돈을 빌리면 이제 그만큼 이자를 또 갚아나가려 우리 소득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소득이 올라가는 기울기가 이렇게 간다면 집값은 얘보다 훨씬 높게 지금 갔잖아요. 네, 네. 이거는 언젠간 결국 한번 중간에 한 번씩 맞아야 되지 않나. 아. 네, 그래서 그 그래프 한 번씩
접점이 생기는 지점이 온다. 네. 그 지점이 저는 곧 올 것 같은데. 아. 그 사이에 계속 갈아타면서 네. 메꾸는 거 아닐까. 그럼 이제 방금 최 기자님 말씀을 네. 조금 먼저 바꿔서 흔히 네. 말하는 통념이 네. 야, 집 아무래나 사두면 되지. 집은 원래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야. 내버려두면 물가 예상으로는 원래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처럼 네. 하는데 네. 이 큰 사이클 내에서도 여기에서 걸려서 내려가는 사이클에 걸리면은요. 네. 10m은 그냥 날아가요. 네. 그러니까 10m이 날아가려면 집이 한 40억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m이 어떻게 날아가? 집이 10억이 날아가면 집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지표값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잠실에 우리가 네. 얘기한 똑똑하다는 그 이름이 있는 있잖아요. 네. 아, 걔네들. 네. 걔네들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아파트가 나오니까 네. 걔네들 17억인 적도 있었어요. 아, 14억인 적도 있었어요. 있습니다. 지금 38억이에요. 네. 38억이요? 아,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가격으로는 좀 떨어졌는데 모르겠네요. 국평 기준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40,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트 48평이 2013년에 13억 정도였는데 그러니까요. 30억이 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9평이 그렇고 근데 거긴 평수가 또 큰 거는 40평 때니까요. 아니 40평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껄껄껄 하지 마시고 근데 또 네. 제가 이제 뭐 마치 폭락이 올 것처럼 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네. 우리 저 정프로만 해도 내려가면 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수요도 받쳐주고 있어서 웬만큼 내려가서 안 살 거예요. 많이 내려가서 살 거예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심지어 네. 강변 사고 싶어하는데 정프로든. 아니 그러니까 강이 보이는 곳 네, 보이기만 네. 하면 돼요. 저는 강변에 살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아, 그냥 그래요? 딱 거실에서 커피 네. 한잔 하는데 딱 멀리 강만 보이면 아, 돼요. 그래서 저기 영산강 오라고 지금 맨날 이상 곤지암천 이런 데는 아, 이거 참 왜 있어요. 거기가 상습 수해 지역이다. 곤지암 사시는 분들도 근데 저는 이제 한 네.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조금 더 우리가 기사나 네. 이런 정부 발표나 이런 것들의 맥락 뒤에 있는 행간을 좀 보는 예, 똑똑한 예. 투자자나 소비자가 됐으면 좋겠는 게 네. 지금 하은 총재는 뭐라고 했냐면 집값 지금 삼성세 심상치 않다. 아, 네. 그래서 나 금리 내리기 굉장히 부담스럽다 네. 이런 멘트를 했고 네. 같은 날 국토부 장관은 맞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거 그냥 잠깐 일어나는 잔등락이야 네. 나 시장 개입 안 할 거야 라고 네. 했거든요. 저는 이 둘 다 페이크라고 보는 거죠. 아하. 국토부 장관은 속마음은 뭐겠어요? 아까 제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래, 제가 본 국토부 장관 입장은 네. 집값 떠 바치는 네. 사람이에요. 네. 근데 잔등락이니까 개입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더 올라라 더 올라라 하니까 오, 나는 네. 인위적으로 개입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역효과 날 수 있다. 한은도 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내리고 싶은데 심상치 않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그 한계선 내에서 알아서 좀 잘 해봐 정부한테. 아. 우리 저기 내릴 수 있게 편안한 선까지는 그렇지. 만들어줘.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 당국들이 하는 이 페이크적인 얘기에 속 행간까지를 꿰뚫어 봐야지 좀 되는 네. 어려운 시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언론에서 이제 금리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네. 어떤지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이유를 써야 되니까 저금리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미국이 금리를 5.5까지 올리는 동안에 또 3.5까지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미국이 많이 내린다고 해도 내릴 여력이 그만큼 없고요. 네. 지금 시중 대출 금리가 우리가 기준 금리가 3.5인데 시중 네. 대출 금리 하단이 2.9까지 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 하기도 전에 이미 서둘러서 시장은 이미 금리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네. 우리가 10월에 아마 잘하면 한 번 정도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네네네. 더 내릴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이거 내렸다가 집값에 이거 불붙으면 어쩌지 이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집값이 지금 오른세로 전환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10월에 못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릴 거라고 단정하고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건 아직은 좀 위험하다. 서두르시는 것 같다. 네네.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집값 얘기 뭐 이 정도 하면 네. 이제 네. 어떤 네. 내용인지 아마 많이들 다양한 의견들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 그 와중에 또 이게 다시 종부세 얘기 듣고 보니까 네. 아 이게 셔츠 소매에 자수 네. 와, 나 이거 비싼 거잖아요. 네, 네. 아, 달리 보입니다. 아, 김원장 기자님을 저는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 정도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다시 보입니다. 메신저 네. 공격. 좀 더 높게 봤었어야 되는데. 메신저 셔츠 공격. 네. 아니, 그냥 뭐 월급 받으시는데 뭐 이런 생각만 제가 했던 제 자신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 직장 생활을 20년 30년 해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었으면 그거 갖고는 이렇게 안 돼요. 네, 그렇게 이름 새길 수 있죠. 안 돼. 그거는 월급으로는 이거 자수 못 넣습니다. 아, 월급 네. 받으면서 셔츠 이름 새긴 사람 다 반성해야 돼. 우리 세대는 노동 소득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가격이 급등해서 예. 제가 직장 생활한 30년 동안 그거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밑에 세대도 그만큼 나도 그만큼 자산으로 노동 소득보다 자산 소득으로 그걸 굴려야겠다 하시면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네. 자산이란 게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쵸. 잘못하면 우리는 집으로 돈을 벌었는데 네. 여러분들은 집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집으로 돈을 잃을 수도 있단 아.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꾸 기성세대가 해드릴 하는데. 수 있는 말은 네. 그러니까 좀 너무 섣불리 덤비지 말아주세요 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 싶지만 또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네. 우리 기자님 말씀처럼 네. 네. 또 참 네. 어렵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저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네. 얘기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좀 접했습니다만 네. 실제로 뭐 통계 같은 것들도 계속 발표되고 있죠. 그거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난해 이제 폐업 신고를 한 개인 법인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거 2006년에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고 어. 하는데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다시 급등한 모양새입니다. 23년에 작년에 네. 네. 22년에 폐업 신고를 한 개인 법인 사업자 수가 86만 정도가 네네네. 됐대요. 조금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작년에는 98만 6천 명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저는 가까운. 굉장히 심각하다고 예. 봅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예. 왜냐면 그냥 조금 뻥 보태면 100만이거든요. 네. 그렇죠. 폐업한 분이 100만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 사업자 대비해서 그런 폐업률을 봤더니 이것도 9.9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뻥 보태면 10%예요. 네. 지금 사업하고 있는 10분 중에 한 분이 폐업했다. 작년 한 해 다 폐업한 거예요. 이제 폐업은 이제 마지막 의사결정이니까 지금 코로나에 한 번 큰 위기가 왔었고 회복될 줄 알았는데 지금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급격히 찾아든 이 내수 위기를 끝내 견디지 못하고 작년에 드디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현상이 목격이 됐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네, 예. 판단하신다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늘 이제 경제 어렵다는 얘기는 참 많이 듣긴 하는데 네. 이게 진짜 어려운지 아니면 그냥 어렵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건지가 이제 약간 헷갈릴 때가 좀 있잖아요. 지금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때요? 뭐 지금 뭐 블로깅이 뭐예요? 월급 생활자한테 성시경이 뭐예요? 경기가 얼마나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좀 덜하지 않겠어요? 그 피부에 와닿는 정도가 저희는 그래도 네. 21일 되면 들어오긴 들어오니까 네. 언제까지 들어올지 모릅니다. 아 그건 또 그렇습니다. 근데 프리랜서.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자영업자의 폐업률이라고 하나요? 네. 9.9%, 10%니까 바꿔 말하면 10집 중에 한 집이 문을 닫았단 말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10년 버틴다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게 골목상권으로 가면 이거 오히려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 이 수치가. 네. 골목상권은 저는 2, 3년이 뭐고 예. 1년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가게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1년도 못 버티는 가게가 네. 너무 많고. 얼마 전에 저희가 한 4, 5주 전쯤에 맛있게 먹은 저 수제비 집이 있습니다. 아 예. 있죠. 그래서 아 갑시다 거기나 예. 또 가서 수제비 한 그릇 먹고 오자 하고 가려고 거기 맛있었거든요. 그렇다니까. 근데 1년을 며칠 전에 가려고 없어졌어.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우리 경제는 올해도 2% 이상 성장할 거예요. 그럼 경기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는 좋고 어디는 뜨겁고 어디는 차갑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아까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가계부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제가 이 수치로 설명드릴까요? 지난달에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로 한국은행이 통계 하나 내놨는데요. 네. 차주,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이 우리나라에 1,900만 명이에요. 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가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네. 1,900만 명이 대출이 있어요. 네. 크고 작은 대출이 있겠죠. 네. 그 사람들이 1,800조의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1인당으로 치면 이 네. 가구당이 아니에요. 네. 1인당으로 치면 9,300만 원 정도 빚이 있어요. 아. 잘 안 와닿죠. 네. 더 쉽게 설명하면 거기 DSR이 네. 그러니까 1,900만 명이 한 달에 만약에 100만 원을 번다면 DSR이 38.2예요. 아.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네. 100만 원 버는데 원금과 이자 갚는데 1,900만 명이 38만 2천 원을 일단 떼고 가져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원밖에 안 남아요. 네. 1,900만 명이. 그러니까 뭘 더 여유 돈으로 쓰겠어요. 네. 친구랑 직장 나와서 또 가게 문 닫고 맥주 한잔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나머지 1,100만 명. 근데 우리 취업자 수는 2,800만 명이니까 한 900만 명 정도의 취업자가 네. 소비를 일으켜줘야 할 아. 상황이에요. 경제활동 인구는 3천만 명이라지만. 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우리가 좀 산다는 나라를 34개 나라로 분류하는데 그중에 압도적으로 가계부채가 높아요. 가계부채가 흔히들 가계부채 우리 경제의 뭐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말은 하잖아요. 네. 신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이쪽 면 열어보면
또 막 집값 상승하고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게 이, 없지 않죠. 그런데 네. 가계부채가 이렇게 경기를 근데 천 나머지 천만 명은 네. 그중에 돈 많은 분들도 많고 네. 우리나라는 가계대출보다 예금액이 더 많은 나라예요. 이분들은 예금 받아가지고 뭐 얼마든지 다른 소비를 많이 늘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싼 건 잘 팔릴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샤넬도 잘 팔리고 벤츠도 잘 팔려요. 하지만 골목 상권을 지켜줄 사람들 1900만 명은 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이게 왜 쉽지 않냐면 이게 지표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제가 쉽게 네. 예를 들어 보이면 자영업에 나설 때 초기 투자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권리금 내고 들어갑니다. 네. 보통 가게 그냥 1억이라고 해볼게요. 1억 안 되지만 뭐 1억이라고 치고 인테리어 하는데 1억 들고 네. 보증금도 들어가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무너지신 분들은 하루에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2, 3년 하다가 못 버티고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내 드린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때까지 네. 쌓인 운영비가 사실은 다 빚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내가 폐업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네. 다 원상회 해주고 나가야 되고 네. 빚 청산하고 나가야 돼요. 그게 무서워서 현재 폐업도 못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폐업 지원금만 받으면 난 폐업하겠다 이런 분까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있는데 그 위기를 못 버티고 무너진 분이 지금 100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100만 명이 다 가장이라고 해보면 우리가 왜 삼성전자 반도체 잘 팔고 현대차 잘 팔고 하면 좋아합니까? 뭐 낙수 이론 이런 걸 떠나서라도 그 경제라는 게 사실은 다 우리 발밑에 서로 사슬을 차고 다 묶여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빠지면 나 몰라라 하면 괜찮을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이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가 다 같이 네. 함몰되거든요. 네. 다 같이 침수되는 게 그게 경제입니다. 근데 네. 지금 우리 경제 저쪽 어딘가에서 100만 명 이상이 수억 원대 채무를 지고 허덕이다가 네. 이제 익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신호가 잡혔는데 저 사람 또는 저 사람 옆에 이제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이 네.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구해내지 않으면 네. 예, 전부 다 무너진다.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분들이 버틸 수 있게 뭔가를 같이 계속 뭐 밑에 모래를 끼워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잖아요. 일단 코로나 때도 자영업자 대출을 해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자영업자 대출 만기가 도래하니까 조금 연장한다고도 했고 뭔가를 하긴 했는데 이분들이 그 자기가 보통 상가 계약한 한 5년에서 10년 이 기간도 지금 못 버티고 계속 폐업을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네. 5년 못 버팁니다. 지금. 네.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요, 자영업자가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 저희 친형도 지지난 주에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뭐 내셨다고? 아, 그죠. 그 유부초밥집을 냈어요. 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와중에? 네, 그 체인점을. 얼마 투자했습니까? 뭐 정확히 못 들었는데 하여튼 자기 아니 정프로님 투자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죠. 저는 뭐 냉정한 사람입니다. 여기가 없는데 열몇 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대전에서 네. 와 근데 한 유부초밥 1인분에 해서 4,500원인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배달을 안 한대요. 배달의 민족 뭐 아니면 여기 이런 데 아예 안 한대. 왜? 네. 거기는 한 1인분 2인분 뭐 이렇게 팔아 갖고는 그 배달 수수료 내고 돈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4,500원 팔아서는 아무것도 안 남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매출을 일으켜서 얼마를 남기겠다는 건지 그게 계산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어쩔 수 없이 또 형님도 혹시 계산을 안 하고 뛰어드신 건 아닐까요? 형도 계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야수의 심장으로 개업하셨어요. 네. 뛰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근데 뛰어들 수밖에 없고 예.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썼고 정말 뭐 절벽에 몰리고 있다. 그런데 네. 자영업 비중이 잘 안 줄어들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22, 23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더니 옛날하고 똑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망하는데 왜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 17%인가 되는데 우리 여전히 22, 23이면 네. 자꾸 망하는데 왜 이 비중이 안 줄어들까. 자꾸 또 이렇게 정프로 형님처럼 네. 시장에 진입하는 거 아니에요. 예. 힘든 줄 알면서도. 예. 그럼 왜 자영업 해요?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않아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예를 들어 뭐 다 자동화되잖아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요즘 식당 가면 맞아. 다 영화관 갔더니 이제 표 끊는 사람들도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잖아요. 근데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세요. 우리가 큰 우리가 좋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거대한 기업들이 배터리 회사 근사하게 공장을 차리면 옛날에 1,000명 근무했던 게 지금 100명밖에 일하지 않아요. 자동화에 앞으로 AI가 이거 대체할 거니까 그 900명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그대로니까 네. 우리 성장률 수치에는 아무 변화가 없거나 성장률은 늘 좋아요. 그죠? 성장한다고요. 네. 그 900명이 어디로 가요? 그죠? 결국은 자영업 시장으로 가서 경쟁해서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뭐 잔인해. 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네. 네. 정부가 올해도 뭐 한 20조 30조 가까이 이분들 지원한다는데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자영업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네. 비중이. 그래서 자영업 지원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뭐 도산 없는 자본주의는 예수님 없는 기독교와 같다. 예, 예, 예. 망해야 돼요. 자본주의는. 예. 그런데 그분들이 망하고 갈 게 없고 망하면 또 들어가요. 이게 저도 KBS 나오고 갈 데가 없어서 장사라도 할까 생각했어요. 예. 뭐예요 제가.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갈 곳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리딩들 같은 거 하시면 뭘 아는 게 주식에 아는 게 있어야. 예.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거 불가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 대한 네.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이분들이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네, 네.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게 절대 헛돈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이분들을 다시 한 3명 중에 1명이라도 시장에 끌고 올라와서 네. 1월부터 5월까지 구직 청년층 구직 단념자가 월 평균 1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이분들을 지원하고 재교육시켜서 다시 시장으로 끌고 와야 네.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3명 중에 1명이라도 돈을 벌면 돈을 쓸 거 아니에요. 네. 돈을 쓰면 그 사람이 우리 가게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절대 정부가 헛돈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자꾸 정부가 뭐 이렇게 이런 복지 지출하면 헛돈 쓴다고 하시는데 네. 절대 헛돈 쓰는 게 아니다. 네. 네. 저는 사실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네. 자영업자 위기를 얘기하는데 네. 아니 뭐 옛날 얘기까지 하면 뭐 또 뭐 그 정부는 그 전 정부는 이렇게 가면 또 끝이 없지만 네네. 지금 정부 들어와서 뭐 내수 안 좋아지고 뭐 국가 재정 안 좋아지고 특히 자영업자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럼 한 3년간 냉정하게 봤을 때 제대로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뭐 하다못해 가계부채 이렇게 묶여 있는 이 대책이 제대로 나온 게 있냐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제 아주 복합적으로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안 쓰러져야죠 이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의 이 경제 사이클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내야 되는 그 많은 부담이 예를 들면 임대료 부담, 네. 인테리어 부담, 네. 전기세 부담, 네. 배민 같은 데에서 초독점 업체들한테 반강제로 내야 되는 네. 각종 수수료 부담들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결국 이분들이 돌파구로 해나가야 될 거는 이거는 못 건드리고 구조적인 문제라 못 건드리고 뭐 프랜차이즈 본점에 낸 로열티 이런 것들을 못 건드리고 결국 소비가 늘어나서 고객이 많이 와서 늘어나는 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구조가.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내수가 죽고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가처분 소득이 줄고 해서 그게 안 돌면 반대쪽 당연히 풍선이 빠지는 거죠. 이쪽 돌리면 저쪽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쓰러지지 않게 사전에 들어가야 되는 수많은 정책이나 네. 구조개혁은 하나도 없었는데 네. 지금 정부가 내는 25조 대책이나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이 대책은 다 뭐냐? 마지막에 대출 좀 연장해 줄게. 이미 쓰러지신 분들 네. 폐업 좀 쉽게 하는 폐업 비용 좀 지원해 줄게. 네. 쓰러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뭐 새 출발 기금 좀 늘려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 단계 대책은 사실 별게 없었고요. 방치하다시피 했고 뒤에서 약간 연장만 해주는 대책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개혁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냐면 그러니까 을, 병, 병정의 싸움이 되는 거죠. 최저임금 지난주에 통과가 됐는데 네. 바로 프랜차이즈 점주연합에서 혁명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네. 한계에 봉착했다. 그런데 네. 1만 원 이상 시대를 열어갔다고 지금 우리 죽으라는 거냐.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을이 병한테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정작 그분들은 본사에 내는 로열티 구조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말을 못 하는 거죠. 아, 예, 말도 안 들어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또는 건물주. 예, 네. 그렇죠. 그것도 안 깎아줘요. 네. 네, 이것도 제가 또 자영업자의 자식으로 살면서 받았던 고통들이 있지만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은데. 아, 네. 아 그리고 저 우영도 저 프랜차이즈거든요. 이 부처밥 프랜차이즈. 네. 그래서 보통 프랜차이즈 한 35% 정도를 내요. 그냥 생으로 이제. 같이 판매해도 러닝 개런티처럼 내고 네. 그다음에 전체 매출에서도 얼마를 내고 그만하겠습니다.
아 그만하고 맨날 왜 얘기를 꺼내요. 형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자영업자에 대한 혹은 뭐 을과 병에 대한 지원은 결코 그냥 없어진 돈 아니다. 이걸로 다시 경제가 돌아가는 거다. 뭐 이런 네. 말씀 좀 두 분이 주시는 것 같네요. 확실하게 지금 경제 집에서 밥을 못 네. 먹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다 사 먹는 홍콩처럼. 자영업자분들이 아. 사실 거의 다 이제 식당이잖아요. 네. 집에서 안 못 먹게 하고 밖에서 다 먹게 하면 어떨까? 아, 이런 게 진짜 혁신 아니에요? 아, 혁신이네요, 진짜. 신박합니다. 큰일 나오는 대책. 부엌을 아예 만들어 버리지 마라 앞으로 아, 집에다가. 네. 저희도 네. 집에 이제 화구 같은 거 있으면 네. 가만 안 돼. 가스레인지 같은 거 다 그냥 인덕션 막으면 인덕션 규제하는 거. 네. 네. 없을 때까지. 1인 1구만 아, 가능하게 네. 하고. 특히나 여러분 다른 요리는 몰라도 진짜 유부초밥은 집에서 해 드세요. 뭐 무슨 요즘 보니까 슈퍼에 뭐 꼬마 유부초밥 어쩌고 막 팔던데 그거 여러 집에서 해 드시지 마시고 네. 꼭 사 드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대전 어딥니까? 관저동에 저 정직 유부초밥 미끼를 확 물어버린 거죠. 정직. 네, 하여튼 아, 우리 자영업자분들 힘 많이 내시고요. 저희는 그럼 오늘은 여기서 경제 얘기 마무리하고 또 두 분 일정이 또 있으시니까 김원장 기자님은 없으셨죠 일정이? 네, 없어요. 네. 박시동 경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